남동생 진짜 누나한테 식겁했겠다. 왜냐면 그 비웃는 듯그 묘한 그 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네가 실먹군 거 알아. 우리 같은 무당의 눈에는 영가의 장난일 수도 있거든. 안녕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누나와 같이 방을 썼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누나는 새벽 1시, 2시쯤 되면 어딘가 나갔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몇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누나에게 자꾸 어디 갔다 오냐 물으면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제가 꿈을 꾼 거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가는 누나가 너무 걱정도 되고, 어딜 자꾸 갔다 오나 궁금도 하고, 누나의 옷에 실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에 누나는 제가 자고 있나 일어나 확인을 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결해 둔 실이 계속 풀어지는 걸 보고 저는 따라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실을 따라 나가다 잠시 후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창문에서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며 실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소름. 누나에게 기억이 안 나냐 물으니 누나는 여전히 그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진짜 누나한테 식겁했겠다. 왜냐면 그 비웃는 듯그 묘한 그 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네가 실먹군 거 알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단순한 몽유병이라는 것도 한50% 감안을 하고, 나머지는 눈.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거나, 이제 그 자아가 보통은 이제 다른 인격체라 그래서 또 해리 현상도 되지만, 우리 같은 무당의 눈에는 영가의 장난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한번 정도는 진찰을 권유해요. 내가 잠깐 그 집에서 조상의 왕래나 어떤 지방령이나 도당의 귀신이나 이렇게 본다르고 성다른 객기들의 현상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엑소 찍을 때나 테마로 찍을 때 보면 꼭 자기 조상만 있진 않거든. 뭐그 동네 아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얘가 신기가 있으니까 얘한테 혼이 들어와서 괴롭힘을 한다든가. 근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몽유병이라고 하기에는 의식을 하고 있고, 확인을 사살한 게 조금 색깔이 다르고, 두 번째, 다른 인격, 해리 현상으로 따졌을 때는 자아가 인식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기억을 못 하거든. 또 다른 케이스는 그냥 정말로 귀신의 물음에 놀아나는 현상. 그러니까 평소에 누나의 모습과 표정이 아닌 굉장히 섬찟한 야릇한 미소로 비웃듯이 남동생을 보고 의식을 했고 자는지 확인도 하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 실을 연매기 위해서 실타래를 쭉 풀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섬찟섬찟하거든. 궁금한 건이 누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셔서 성인이 되셨다면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있는지 가끔 이제 전형적인 몽유병의 증세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직접 본다면 이분의 이제 조상도 한번 보고 싶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집에 산탈이 있었을 것 같아.
산을 건들고 묘, 무덤에 대한 새로운 재정비가 있었던 시절을 뜻합니다. 그냥 막연한 나의 영감이 뜨는 화경 속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눈으로 꼭 봐야지만이 믿고 모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인간의 잣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 돌아가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걸몇 프로나 알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구업을 지어서도 안 되고 단정을 지어서도 안 되고 나는 안 믿어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그것을 비난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언제 우리가 어떠한 귀신들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지 그건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종교가 명확해서 교리나 도리에 의해서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귀신의 경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것은 해답이 없어.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지의 세계는 존재하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위험한 곳에 노출되지 않고 가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무서우셨나요? 더 새로운 이야기로 더 새롭게 다가가면서 눈꽃도 많은 노력 해보겠습니다. 꽃님들, 사랑합니다.